지금 제가 택시를 타고 여기가 키사드 페트론이라는 곳에 주유소에 와 있습니다. 여기 키사드 페트론에 제가 왜 왔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꿀팁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꿀팁을 한 개 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금 오늘 산페르난도라 크는 게 고사하고 바왕을 내려가려고 왔는데 왜 주유소에 왔냐? 여기 산페르난도까지 내려가는 무료 셔틀이 있습니다. 내가 그건 본격적으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여기 화장실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 필리핀어는 필리핀이 돈 받는 화장실이 많습니다. 주유소에 오페소. 근데 여기는 화장실 자체도 무료입니다.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로컬 친구들이 매일 화장실을 이렇게 치우기 때문에 한국의 작은 휴게소 화장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생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여기에 아침 8시 반 되면 무료 셔틀이 내려옵니다. 오죠. 가면 산페르난도까지 봉고차를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리도 편안하고 사람이 보통 한 4명에서 5명밖에 안 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산페르난도 내려가는 그 호텔에서 운영하는 차입니다. 호텔에서 운영하는 차인데 이 차가 또 정말 좋은 게 세워 돌락하는 곳에 정차를 해줍니다. 내가 만약에 바왕을 가고 싶다. 바왕에서도 세워주고 내려가다 보면 소도시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봉고 운영하는 이 노컬 드라이버하고 저하고 친분이 좀 있어갖고 저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처럼 곳곳에 야 여기 좀 내려줘 여기 좀 세워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산페르난도 내려갈 때 무료 봉고를 타고 내려갑니다. 또 한 개의 팁은 저는 지금 세 명의 노컬 친구가 봉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차를 이용해서 내려갑니다. 걔들도 산페르난도에 일거리가 있어서 산페르난도에 내려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가면 날 피급해가 내려가라 가면 무료로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키사드 페트론 요 길을 건너가시면요 여기에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시병원입니다. 시병원. 가격도 저렴하고 친절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옛날에 다리를 꿰맨 적이 있는데 아 얘들이 또 나를 알아보고 일바따로 해주더라고. 일바따로 의사보고 여기는 그 순번대로 하기 때문에 뭐 교통사고 환자든지 진짜 안 죽을 환자 뭐 의자에 쭉 앉아 놓습니다. 머리 터진 사람들 뭐 어디 팔 부러진 사람들 쭉 앉아 있어요. 깜짝 놀랬죠. 저도 처음 가고 와 병원이 이런 시스템이구나. 필리핀에서 아프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또 의학교통에 있으면서 난도 닥터라 했지. 그러니까 네 진짜 닥터냐? 닥터라고 그러래. 여기 시스템은요 진단서만 끊어줍니다. 진단서 처방전 끊어주면 약, 실, 바늘 뭐 꾸멜 그 도구 마이싱 항생제 우리가 다 사와야 됩니다. 야 피를 질질 흘려도 다 사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의사를 잘 만나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자기가 없는 것만 사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엄청 빨리 치료를 받았죠. 그때 제 기억으로 한국보다 더 싸게 치료를 한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한 3천원?
3,000원인지 300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저렴하게 저는 치료를 했어요. 여기에 제가 이제 셔틀 타는 걸 한번 자세하게 무료로 셔틀 타는 방법하고 무료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 여권 가지고 오세요. 여권 가지고 와가 여권을 내면 뭐 걔들이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고 어디 가냐? 그냥 산페르난도 내려간다. 나중에 산페르난도 여기 내려가는데 카드 있습니다. 카드 무료로 만드는 방법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카드 있으면 썬더볼드라 해갖고 호텔에 있는 호텔에서 오는 차를 다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바기오에 최고 많이 올라와요. 바기오가 여 근처에서는 최고 큰 도시니까. 여기가 지금 인구가 그 뭐 통계학으로 뭐 50만이네 60만이네 그런데 그 다 개뻥입니다. 제가 봤을 때 80만입니다. 80만에 1년에 연간 여기 관광객들이 100만 명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기오는 엄청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으로 생각하시면 하와이. 여 필리핀이 덥고 이러니까 거지들의 로망이 돈 모아서 바기오 와서 사는 겁니다. 구글 하는 거. 왜?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소매치기나 그 나쁜 짓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 이리산이라 그런 곳에 삽니다. 이리산이 집값이 거의 똥값입니다. 제가 그 아는 친구가 로컬 친구가 이리산에 살아가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쥐가 있었다. 집 안에 쥐가 하고 얘들 불을 켜는데 완전 뭐 밝지도 않아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네 했다니까. 우리 그 한국에 잘 지은 창고보다 더 뭐하더라고 집이. 그런 데 산다니까. 하고 여기에 노숙하러 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마닐라나 뭐 이렇게 조금 앙헬이나 이런 데서 얘들 거지들한테 내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로망이 바기오에서 거지 생활하는 거래. 왜?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하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아무 데나서 자도 얼어 죽고 더워 죽지는 않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무료 서틀 타는 데가 여기 말고 또 한 군데에 또 주유소가 있습니다.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버스 시간표대로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타는 방법을 제가 다음에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한국에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